우선은 문제 어, 그 개념 이해책부터. 개념 질문해서요. 네. 디스라이크는 소모정상 개념도 둘다 입적으로 된다고. 네. 근데 가능한데 아마 ing로 나올 거예요. 여기 이 책에는. 그치? 네. 개념상만 된다고 써 있어요. 아 근데 원래는 소모정상 ing랑 둘다 돼. 근데 이게 약간 갑론을박이 조금 있는데 상관은 없어. 책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 또 38쪽에 우리 빨리빨리 하자. 38쪽에 몇 번? 3번 가볼게요. 그래머적으로 괜찮은 거에 대해서 고르라고 이제 들어가져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5번 이거 괜찮은 거를 고르라는 게 5번. 아 study hard 이거구나.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라고 이제 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썼고 뭐 괜찮은 것 같고요. 1, 2, 3, 4에서 틀린 게 하나씩 있다라고 하니까 한 번씩 보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장난기 많은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아 그거는 4개 아니야. 이즈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동명사 주어는 단수치 급을 가거든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건 그거는 그렇게까지 남마이팅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즈로 바꾸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건 역시나 동명사 주어. 이것도 역시나 단수치고. means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한 거고요. mind는 원래 ing예요. 네, 근데 이게 뭐죠? mind to ing는 뭐야? 굳이? 전치사로 왜 쓰지? 그냥 ing 쓰면 되지. 그렇게 하나가 틀렸고요.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에는 이거 있잖아. 그녀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in은 전치사 in이에요. 이거 동사를 냅다 쓰진 않죠. 전치사 다음에 ing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또요. 39쪽에 11번 한번 가볼게요. 네, 11번에 한번 가보시면은 민준이가 경주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There seem to be, seem to 동사 원형 이렇게 왔고요. 뭐 있어 보이냐면 no possibility of 민준의 winning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민준이의 winning the race 할 가능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민준은 뭔지 아시죠? 예, 얘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죠. 네, 의미상 주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냅다 없어. 그러면은 야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여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민준을 여기 안에 위닝 앞에다가 쓰면서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 앞에다 쓰면서 민준이가 이 레이스에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써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seem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이제 하고요. 원래 그러니까 be가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비동사에는 있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possibility가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괜찮을까 그러면? 또요. 38쪽에 7번 가볼게요. 어색한 거를 한번 골라볼 건데요. 1번이랑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있잖아. I'm sorry for 다음에는 for은 전치사 for이기 때문에 ing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for이 있잖아. 어디에 쓰이냐면 감사에 쓰이거나 아니면은 그 사과에 쓰이거든요. 이 전치사가 꼴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원형? 겁나 웃기죠? 그러니까 이제 going이라고 써가지고 not going인 거죠. 가지 않은 거. 너의 파티에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가지고 진짜 미안.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사과의 의미거나 예를 들어서 감사라는 건 뭐냐면 아, thank you for listening. 이렇게 하잖아. thank you for this for 쓰잖아요. 감사나 아니면은 뭐 이제 사과하거나 이럴 때 for 전치사 for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에 이제 이거 혹시 우리 이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명사 표현 중에서 spend 시간 ing였거든요. 시간이나 돈을 써요. 그래서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데 쓰다 이렇게 낭비하다 이것도 똑같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way to wait가 아니라 그냥 waiting에 쓰는 거죠. 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뭘 하다 이렇게 이제 썼을 때 ing를 자리는 ing 자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 자리가 아니에요. 또요. 질문은 해도 되지만 끊기지만 않게 다루고 하자. 또 넘어갈까? 책을 넘어가도 되나? 주음 책 넘어가도 돼?
지금 34쪽에 몇 쪽에? 34쪽에 2번이요. 34쪽에 2번 가볼게요. 여기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했는데요. 커밍의 그 의미상의 주어가 히즈도 좋네. 그 인간이 봤을 때는 사람의 경우는 소유격 써도 되고 목적격 써도 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 무생물일 때만 이제 목적격을 쓰는 거였었고 어쨌든 간에 히즈 커밍 그가 여기에 오는 거 그가 오는 거잖아. 그가 여기에 온다라는 건 뭐지 뭐냐면 약간 어느 정도의 축복이야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건데 그가 왔으니까 그가 온 거잖아. 어쨌든 의미상의 주어는 히즈다 했습니다. 이거 지금 요 히즈를 힘으로 써도 되냐 이거 오케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요 주어 자리에 쓸 때는 히즈를 써야 돼요. 소유격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번 탈락하고요. 그의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약간 굳이 히즈를 소유격이니까 그의 커밍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약간 의미상의 주어로 한 번 더 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그 의라고 한다라는 거는 소유격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건데 이건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를 알려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3번도 탈락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오브 다음에는 동명사를 쓰니까 not을 지워야 돼. 지워야 할 필요 없어요. 그 동명사의 부정형은 앞에다가 not을 써도 괜찮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지워야 하는 필요가 없죠.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not to protect로 바꿔야 된다. 아니요. 5번은 전치사니까 ing는 잘 나오는 거 맞아요. 자, 5부 뒤에 to 부정사를 굳이 쓸 필요가 오히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줌. 현강은 없는 것 같아. 현강은 책을 옮겨도 될 것 같은데 줌은 혹시 있으면 지금 말해줘. 내 속으로 한 10초 정도 세고 있을게. 빨리 봐봐. 38쪽에 5번 해주세요. 38쪽에 몇 번? 5번이요. 38쪽에 5번 가볼게요. 지금 나머지 4개 중에서 다른 것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지금 2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그랜파는 원하지 않아, 워킹 스틱을 원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이게 워킹 스틱을 이거를 야 너 이거 생각을 해봐. 이걸 하나니라고 생각해봐. 걸어다니는 막대기요? 이렇게 가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동명사로 해석을 한 건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하는이라고 봐요. 나는 그때는 시간에 하고 있었다. Watching TV 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현재 진행으로 썼고 과거 진행으로 썼고 다음에 얘도 노래하는 남자들 하는 다음에 저쪽에 서 있는 남자 뭐뭐 하는 다음에 너의 브라더는 카 매거진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뭐뭐 하는 다른 거는 다 진행형으로 썼던 그 현재 부사거든요. 근데 이제 2번은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걸어다니는 스틱 이상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명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이거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동명사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동명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있지? 워킹 스틱 이런 거 말고 여기 예시 없냐? 워킹 스틱 같은 거 없나? 없네. 또 질문하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교재를 넘겨보죠. 문제풀이용으로 문제풀이용은 페이지가 시작이 네 문제풀이용 페이지는 36페이지부터 시작이네요. 시작하세요. 37쪽에 4번 한번 가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역할 같은 것들로 쓰인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라고 이제 간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자리만 봐도 조금 웃긴 게 전치사 뒤, 다음에 그는 싫어한다 이거를 목적어 자리, 다음에 오브 뒤에 이거 ing, 전치사 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우리는 좋아한다 이 뒤에 거 목적어 자리, 얘만 주어 자리예요. 역할이
나머지 지금 이거랑 이제 다른 거를 쓰라고 한 거잖아.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for 다음에 ing잖아. 전치사 다음에 ing. 약간 그래서 지금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 전치사의 목적어거나 아니면 그냥 목적어거나 이건데 얘만 주어기 때문에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동명사는 다 동명사야. 다 동명사인데 주어냐 목적어냐 전치사의 목적어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쓸까? 또요. 43쪽에 9번으로 가볼게요. 43쪽에 지금 요거 중에서 옳은 거 세 개를 골라, 옳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옳지 않은 거를 세 개를 고르는 거네요. 지금 보시면은 A, B, C, D, E 중에서 뭐야? 지금 틀린 거 A번. 아, 이거 너무 귀찮게 만드네. B번. 다음에 알파벳 D번. B, D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I didn't expect you. 아, 이거 지금 그런 거네요. 나는 너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 expect는 to 부정사예요. seeing이 아니라 난 네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다. 내가 너를 여기서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그럼 to see죠. 여기 to see로 바꿀게요. to see 바꾸죠. 다음에 2번이요. B번 같은 경우에는 answer 그냥 이거네. 그녀는 내 퀘스천에 나의 질문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자꾸 회피를 했다라는 건가? 그럼 지금 그녀는 이제 avoid 피했다. 뭐야? 내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을 피했다. 이렇게 간 거네요. 예, answering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녀는 피했다. 대답하는 걸 피했다. ing를 피했다라고 해야 되니까 원래 avoid 자체가 내 퀘스천에 대한 뭐야? 이거 왜 화면 또 멈췄을까? 왜 안 뭐야? 뭔가? 깜짝이야. 그래서 내 퀘스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would you like? like 다음에 to 부정사인데 would like는 to 부정사 오거든요. 네, 그래서 to make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 make a donation은 기부하다라는 뜻이니까 너 기부하고 싶냐?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making이 아니라 to mak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꼭 그래야만 했었던 애들이 몇 명 지금 이제 A, B, D에 있는 거잖아요. A 같은 경우에는 expect 때문에 to 부정사로 바꿨고 얘는 avoid 때문에 ing로 바꿨고 다음에 would like 때문에 to 부정사로 바꾸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외웠죠 지금. 외운 이유가 그거였죠. 아마 오늘 가기 전에 물어보는 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to 부정사만 오는 거 7개 동명사만 오는 거 7개 아마 이게 제일 많이 질문을 할 거예요. 둘 다 오는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 ing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물어볼 거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요. 38쪽에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요 중에서 옳은 거를 다 골라보라고 했는데 1, 2, 3, 4가 다 옳습니다. 이렇게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stand, appreciate 다음에 mind, like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다음에 deny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첫 번째 appreciate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나 목적어 자리에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주어 자리에는 그게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you are 괜찮네요. 다음에 뭐 소유격도 괜찮죠. 다음에 목적격도 괜찮으니까 다음에 미키 이름인 경우에는 그냥 미키만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썼고요.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으로 쓴다 들어가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소유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anybody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냥 S 빼고요. 소유격 빼고. 또요. 38쪽에 7번 바로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틀린 건 지금 두 개를 한번 더 골라볼 건데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야. 왜냐면 이제 그녀는 remember 기억을 한다라는 건데 그가 그 말을 한 거를 기억한다라는 거야. 그가 말했던 걸 기억한다라는 건데 그의 말 his saying 또는 him saying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him은 아니죠. him은 주격인데 주어 자리에 와야 되는 건데 안 되겠지. 다음에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야 말했잖아. 아, 용서 좀 해줘 for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thank you for 용서 막 이랬을 때 이제 for은 전치사 for이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ing 쓴다 말하는 거지. 괜찮을까? 또야.
42쪽에 5번 할게요. 야, 우리 이거 질문 끝내고 쉴 거야. 42쪽에 5번. 5번에 지금 어떤 거를 고치면은 좋게 잘 고친 거 같냐라고 이제 한 번 더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대절이라고. 그리고 얘가 동사 같아. 이것이 주어고 이게 주어여야만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대절이라고. 건강한 게 is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이렇게 이제 간 거거든. 주격 보어라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로. 그럼 이게 무조건 주어가 되어야만 하는데 동사원형으로 시작했잖아. 동사원형이 주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이거를 being으로 바꾸는 거야. 건강한다는 것이라고 동명사 주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동명사 주어를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건강하다는 것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되는 거지. 또 39쪽에 9번 가볼게요. 39쪽에 지금 그 가장 그 실수가 지금 들어가져 있는 게 뭐냐라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져 있거든요.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chance는요 few로 셋이 많아요. little로 세는 거거든요. 왜 셀 수 있는 거는 few를 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little로 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냐면 of가 있으니까 전치사잖아. 전치사 다음에 ing가 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being으로 바꾸고 이제 the bus는 being의 의미상의 주어 형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lately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there is a little chance of 야 버스가 늦을 가능성은 이제 없다라고 가야 되거든요. 버스가 be lately가 아니에요. 그냥 late지 늦은. 왜 late는 늦은이고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버스가 늦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고치고 요거 고치고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들거든요. 네, 지금 뭐 고쳤냐? 이거 little로 바꿨죠? 다음에 이거 being으로 바꿨죠? 이거 lately를 late로 바꿨어요. 이 중에서도 지금 나머지도 다 틀린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은 1번은 진짜 틀린 게 없네. mind 다음에 ing도 잘하네. 이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2번이요.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오늘 하나요? 아, 조동사. 다음 우리 B 수업 때 하네요. 와, 오늘 할 거 개 많네. 이거 하고 나서 CG 수업 해야 되는데. 와. 진짜 바쁘다, 오늘. 잠깐만. Be used to 다음에 들어가져 있는 건데, to 부정사냐? 이렇게, 뭐야? 이거는 진짜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be used to ing가 익숙하다는 뜻이거든? 이거를 그 to be 같은 경우를 being으로 만약에 바꾸잖아? 그러면 not being around. 옆에 있지 않은 거야. 근데 누가 옆에 있는 거야? 네가 옆에 있지 않은 것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가 옆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익숙하지가 않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아, 이건 익숙하다라고 하겠네. 네가 없는 게 나는 익숙해.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그래서 우리 이때 할 거야.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알고만 갈게. used to 동사 원형 다음에 be used to 동사 원형 다음에 be used to ing 각각 해석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되게 자주 나와요. 굉장히 빈출 중에 빈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세 개를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익숙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to be가 아니라 being으로 바꿨고요. 다음에 아까 말했죠? 네. for 다음에 to 부정사 아니라 ing. thank you for 다음에 ing였잖아. 네.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아니라 giving up이라고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해볼까요? 네, 오케이. 또요. 40몇 쪽? 42쪽에 2번으로 가볼게요. 42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센텐스를 이제 익숙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썼을 때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뭐냐라고 이제 들어봤잖아요. 이게 왜 유주가 사용이 되지 않냐면 이게 지금 밑에 들어가져 있는 거로 가볼게. 어디에 익숙하다는 be used to ing가 익숙하다요. used to ing. 그러니까 찹스틱을 사용하는데 to using 하는데 그는 Rob은 is not used 익숙하지가 않다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럼 이 와중에 used도 쓰고 뭐 accustomed도 써도 되고요.
나 이렇게 써도 돼요.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전치사 토도 써요. 하지만 그냥 유주는 없어요. 그냥 유주는 여기 자리에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옮기하시면 돼요. 그 세 개 표현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세 개 표현 옮기하시면 되는데 유주 그냥 동사 원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그냥 투부 정사에 그 투유주를 쓰면 어때요? 이거는 투유주라면요. 뭐 하는데 사용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되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찹스틱을 사용하는데 랍이 사용이 된다는 거야. 이상하죠? 랍이 찹스틱이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용이 되는 거야. 매우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랍은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익숙치가 않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서 아, be used to ing지 이거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익숙하다가 be used to ing지 약간 암기를 해두시면은 어? used는 쓰겠지만 여기 to ing? used는 안 쓰겠네? 이건 나온다는 거죠. 괜찮을까? 암기를 해두시면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또요. 45쪽에 뭐? 45쪽에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번에서 지금 그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A번, C번, E번이 틀린 거고요. B랑 D가 옳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봤네. Far from 다음에 ing. 다음에 be tired of 다음에 ing. 전치사 다음에 ing. 뭐 잘 쓴 것 같고요. A번부터 한번 보죠. 야 이거 그거 했는데 뭐 하는데 어려운 것도 have difficult ing였는데 to find를 finding으로 바꿔볼게요. 뭐뭐 하는데 아예 어려움을 겪다. difficulty 또는 trouble 넣으시면 돼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거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다음에 이제 D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있었는데 cannot help ing.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ing를 넣으시면 되는 거였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플랜 다음에 투로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 원래 야 나 쇼핑 갈래. 고 쇼핑이에요. 오투 스킨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투 삭제. 고 스킨이에요. 고 스위밍이고 고 쇼핑이고 그냥 냅다 쓰는 거지 투 부정사 쓰지 아니 그 전치사 투를 쓰지 않아요. 또요. 아마 내가 봤을 땐 알파벳 E가 좀 오르지 않았을까. 그래도 A랑 C는 조금 암기를 했으면 그 표현을 암기했으면 골랐을 거고 E는 약간 뭐 잠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요. 43쪽에 10번 가볼게요. 43쪽에 10번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and 이게 갑자기 시제가 나오네. it has all day. all day라고 들어갔으니까 하루 종일이란 뜻이거든요.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뭐 비가 내렸다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현재 완료로 snowed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눈이 내리나 and 그리고 another day 한 뭐 하루나 이틀 정도까지는 아마도 스탑하진 않을 것 같다. wanted stop 이게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시제가? 약간 지금 갑자기 궁금해서 그래. 시제가 아직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닌데 왜 시제가 나왔을까? 이거 투부정사 동명사 버튼가? 그것도 아닌데 이게 왜 들어간 거야? 이건 진짜 노이에네? 이건 노이에. 갑자기 시제 파트가 왜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all day라는 거는 야 지금 하루 종일 해지라는 것도 아 이거 하루 종일 오고 있는 중이야.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와.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조금 더 나왔으니까 another day라고 했으니까 한 이틀 하루 정도는 더울 것 같아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리고 want to stop 멈추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또요. 39쪽에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1번 가볼게요. 아, 우리 엄마는 이제 화가 나셨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말해야 되고 그럼 내가 말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my telling인 건데 근데 어떤 telling이냐면 내가 말하지 않은 거네. my not telling 여기 나오네. my not telling the truth 네,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유격을 두 번에 말하라고 했네요. 예 네. 소유격을 두번 사용할 걸? 아 my mom
마이 마음 요. 와. 이거 조금 신박한데? 소유격을 두 번 사용하라고 한 거는 조금 신박했다. 그럼 이거 마도 쓰면 안 되네. 두 번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마는 안 돼. 네, my mom was angry about. 화가 나셨다. 내가 not telling the truth 하지 않은 거에 대해 가지고 엄마가 화가 났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신박한데? 소유격을 두 번? my. 네, 또요. 아, 맞다. 그 어떤 친구들 중에서 말하지 않은 거니까 saying 이라고 하거나 뭐 talking 이라고 하면 안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조금 짜증나는 건데 saying이나 talk나 speak나 다 말하다죠.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이것도 정리해 놓은 게 있기는 한데 각자 쓰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뭐는 자동사고 뭐는 사형식으로 쓰고 누구는 삼형식으로 많이 쓰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진실을 말하다, 거짓을 말하다 할 때 tell the truth, tell a lie라고 써요. 걔네가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스피크는 누구랑 많이 쓰냐면은 언어요. speak English 이렇게 쓸 때 그런 언어로 많이 쓰고 tell 같은 경우는 tell the truth 아니면 tell the lie. 어? 아, 무슨 캐슬 있잖아. 스칼패스를 테러라이 그런 거 하지 않냐? 이지 않아? 그게 무슨 뭐이지? 그 무슨 그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있었지? 테러라이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는 사람? 뭐 있는데? 이런 거 있는데? 근데 테를 써. 아, 알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걸 안 봐가지고 그거 안 볼 때 애들이 되게 나 아싸 치고 했는데 아, 테러라이 테러라이 맞는 것 같은데? 아, 뭐지? 미 테러라이인가? Tell me the truth. 아, 쓰네. 네, 됐네요. 됐죠? 또야. 46쪽에 18번. 네, 이거 한번 가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옳게 바로 옳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다음에 밑줄 친 A를 이제 다음 거랑 배열을 하라고 나와져 있는 게 있으니까 우선은 같이 보고 갑시다. B번이랑 아이고 막 한꺼번에 같이 보고 갈게요. B번이랑 C번이랑 D번 네, 이거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for teenager to do outside the home. 티네이저들은 집 밖에 나가서 할 만한 것들은 이제 많다. 왜 이거 for teenager인지 아시죠?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for이라고 쓴 거 잘 썼네. 왜 of라고 쓰면 사람의 성격 형용사일 때는 of를 쓰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for를 잘 쓴 거 맞죠? 왜 안 되는 거야? 됐다. 그래서 home은 이제 animal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서 할 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것도 곧 하거든요. consider는 고려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is ing로 가면은 동맥 그 현재 진행이잖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식으로 쓰는 거잖아. 홈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선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것도 이상하고 원래 이 생각하다 라는 거는 ing를 잘 안 써요. 인지류 동사라고 하거든요. 이거 곧 할 거예요. 시제 오늘 나가거든요. 오늘 시제를 하기 때문에 ing 안 씁니다. 인지를 동사들은 ing를 안 쓰기 때문에 그것도 틀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환경의 중심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다. 그때 BPP는 괜찮거든요. 네, 여겨지지가 않는다 해서 BPP 형태로 말해가지고 considered로 갔어요. 더 이상은 집이 뭐 이제 중심이 아니야. 그러나 10대들은 have to keep in mind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 대절에 대해서 명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주어가 날이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집 바깥에서 익사이팅한 라이프를 즐긴다라는 건 doesn't mean 뭘 의미하는 거는 아니냐면 대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unimportant, 중요치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바깥에서 연락이 재밌게 놀았어.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많다. 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중요치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물론 가족 간의 관계인가 바깥에서의 관계 두 개 다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게 바깥에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한 거니까 이 have를 having으로 바꾸면 되겠네. 주어 자리로 쓰는 거지 그냥. Doesn't mean 여기가 동사니까. 네, exciting life outside 보면 집 바깥에서 재밌는 삶을 보낸다라는 것 주어는 doesn't mean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니까. 다음에 그래서 뭐 어떤 프로블럼이야? 뭔가 해결해야 되는 프로블럼이 몇 개가 있을 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것 이거 동명사로 쓰면 되겠다. 동명사로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것은 is something 어떤 거가 될 거냐면 they need to do 그들이 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 나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원서 어디다 쓰지? 뭐 이런 건 엄마 아빠나 이제 뭐 형제 자매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그건 당연 이제 네가 해야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본인들의 가족과 클로즈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티네이저들, 클로즈는 가까운이거든요. 가까운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10대들이라고 주어 넣은 거 아니야? 10대들은 럭키하다 이렇게 지금 쓰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10대들이 주어잖아. 이게 왜 단수야? 어리지. 응. 10대들은 되게 운이 좋은 거라. 이거. 엄마 아빠랑 관계가 좋은 그런 10대들은 되게 운이 좋은 거래. 그래서 the reason is that they don't have to. They don't have to는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하려고 이거 목적으로 쓰는 것 같다. 뭔가 어드바이스를 얻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뭐 이제 뭐 누군가에게 그렇게 뭔가 물어보는데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지금 방금 고쳐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asking이 제일 먼저 나와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asking a parent와 sibling이 그 얘네한테 or a sibling에게 for advice로요. 네. 그 이제 오, 그 조언을 하는데 parent와 sibling에게 for advice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게 쉽기도 하고 또야 또 물어봐. 저 속으로 한 10초 셀게요. 줌도 물어봐도 돼요? 42쪽에 8번이요. 네. 뭐라고요? 42쪽에 8번이요. 42쪽에 8번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요거랑 아 요거죠. 지금 주어진 문장이랑 다르게 사용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What I like the mo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is 뭐냐면 야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he야 그냥 he's learning 배우고 있다 그때는 형제 진행이 맞죠. 근데 지금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is 뭐냐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죠? 얘는 뒤에 있는 애는 동명사와 하네. 근데 동명사랑 다른 거를 지금 고르라는 거잖아요. D만 동명사고 나머지는 현재 분사거든요. 왜냐? 우는 남자. 우는 남자. 이렇게 한 거고요. 다음에 이 플레잉은 뭐냐면요. 하키를 치는 뭔가 하는 치는 보이즈 우는 남자. 다음에 What are you learning?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뭘 배우고 있니? 여기 지금 현재 진행으로 쓴 현재 진행으로. 요즘엔 뭐 배워? 뭐 배우는 중이야? 현재 진행. 지만 내 취미는 이제 뭐냐면 구름 사진 찍는 거야. 것. 얘만 동명사. 그래서 동명사랑 다른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A, B, C가 세 개가 되겠네요. 괜찮을까? 네. 또 질문하세요. 또 저 속으로 한 5초, 7초 세고 있을게요. 물어봐.
없나 봐. 네. 만약에 오늘 사실 진짜 조금 시간이 막 되게 조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쉬는 시간 동안에 주말에 계신 분들의 숙제 검사를 막 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10분을 쉴 거기 때문에 10분 쉬시면은 될 것 같고요. 특히 준 같은 경우는 제가 숙제 검사하는 동안 야 누구야 이거 왜 없어? 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제 거 마이크는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은 꺼두셔도 돼. 10분 쉽시다. 지금 무드? 아마 가기 전 뭐 어떤 무드? 아 그거? 그거 지금 안 딱 찾고 검사해야 돼.